저 최애 곡이. 이제는 울지 않아 세상에 소리 질러 너 저 무릎에 비 깔아도 계속 달려갈게 like this. 어디에 떨어뜨려도 잘 살 것 같은데 뭐는? 저는 신원이요. Yes. 왜냐면 제가 최근에 신원이가 한약을 먹기 시작해서 그 한약을 먹을 때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이 있잖아요. 그렇죠. 밀가루 음식, 밀가루 음식 못 먹고 초콜릿. 그러니까 못 먹는 게 많아지면서 행동에 제약이 생기는데 저 신원이가 할 줄 알았어요. 근데 잘 참고 그 한약의 효능을 위해서라도 잘 찾더라고요. 거기서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아, 내가 삶에 대한 의욕이 있구나. 의지. 살겠다는 의지가 있구나. 정상적으로. 네, 건강하게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있구나. 살아야겠다는 뭔가 그런 열정과 의욕과 열정이 있구나. 그래서 얘는 어디에 떨어뜨려놔도 거기에 최적화되게 잘 살아남게. 그렇죠. 사람은 피자 햄버거 치킨 없이도 살 수 있잖아. 그럼요, 그럼요. 우리 중에 몇 명이 가장 많을 것 같은데? 우석이가 제일 많아요. 우석이 많죠. 우석이라는 이름이 뭔가 어디에다가 붙여도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. 우동남. 우동. 우석이가 옛날 연세 때 뭔가를 우연치 않게 가져왔어요. 그래가지고 붙이면 우동남, 우동남, 흥덕들 시켜가지고 어리석. 어리석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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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리석 가끔씩 대장놀이 할 때 우두머리. 네, 그런 거 같아요. 되게 이렇게 착착 감겨요.